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제가 최근 라테일을 하고 있는데 제 캐릭터가 각성도 하나 좀 뉴비예요. 근데 시청자분 중 한 분 마노라님이 이제 계정 탐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좀 시청자분들의 그 계정을 탐방을 해보고 좀 체험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마에스트로 서브 직업 중에서도 최근에 각성을 한 마에스트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에스트로 초월 4512시네요. 4512시고 이제 악몽의 뮤직로드 풀강, 그리고 와 인첸트 20에 마법 최대 데미지 144%네. 이거 진짜 높은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사실 뉴비라서 좀 잘 몰라요, 얼마나 높은지. 일단 20레벨 인첸트 있으시고 호피티, 이거 진짜 좀 빠르더라. 이 호피티 탈 것도 이제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뒤틀린, 이게 2뒤틀 2이면, 아 3뒤틀이네, 3뒤틀 2이면 이네요. 제가 뭐 보니까 뒤틀도 이제 뭐 여러가지 섞어서 써야지 이제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틀에다가 이면 섞으신 것 같고, 저도 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비라서. 일단 보면은 뭐 최대 뭐 물리마법 최대 뭐 고정 데미지, 물마 최대, 아 최소 데미지, 올스탯 보추댐, 이제 그리고 올스탯,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크댐 있네요. 와 159%나 있냐? 대박인데? 그리고 무기공격력, 속성력, 최소 최대 데미지, 이동속도 85%. 아 이거 쓰레기라고?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유비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보고, 이제 악몽의 정령성도 있는데 악몽의 정령성 진짜 좋다. 19레벨 인첸트에 최대 106%나 붙었네. 그리고 각성이 최대 9%에 보추댐이 이제 420, 그 다음에 또 무공 4%에 속성력까지, 물마크댐 10%까지 각성도 잘 돼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카엘라 참, 메오게 토템, 악몽의 유물, 울림의 스타킹, 이거 최신에 나온 그런 최신 액세서리 아닙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그런 액세서리 같고, 울림 스타킹, 메아리 반지, 귀걸이, 아 풀세서리 마치고 계시네. 와 근데 진짜 인첸트도 잘하셨다. 더블업이잖아요, 더블업. 진짜 잘하셨네요. 뭐 제 눈에는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이제 고인물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가성비템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좀 가성비템이래요. 일단 제가 유비다 보니까 좀 아이템 텐 세팅을 그렇게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요, 좀 인더니 얼마나 돌 수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아 일단 로젠가르트 시음 들어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수분들이 하는 거 좀 따라해볼게. 초신수 일단 틀어. 초신수 튼 다음에 겁나 때려. 그럼 얘가 광기의 물약 쓰거든요. 광기의 물약 쓰면은 겁나 달려가서 이제 패면 돼요. 오오 됐어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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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안 달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 오 피해 피해 피해. 좋았어 좋았어. 오 근데 강한데? 강해, 은근히 강해. 이거 겁나 몰아가지고,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몰지 맙시다. 일단 각성부터 써. 근데 확실히 강하다. 야 오늘 라테일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몰지 않아도 진짜 좀 재밌는 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라테일은 많이 모는 게 좀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익숙치 않으면은 굳이 몰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냥 조금씩 몰아서 잡아도 조금 속도가 차이 나긴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이돌은 맞다. 내가 죽여주마. 와 이게 진짜 아이돌은이구나. 어? 뭐야 빨리 죽는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다 약한 것도 그것 때문이겠죠? 쉬움이라서? 어? 아스모데아야 아스모데아. 드디어 내가 라테일 처음으로 아스모데아를 만났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런 순간이 오다니. 내가 아스모데아를 잡는 순간이 오는 건가? 내 화려한 컨트롤로 한번 잡아줘 버리겠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벌써 35줄. 아스모데아, 이게 진짜, 진짜죠?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난다, 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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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어. 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극대, 극대, 극대. 아.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왜래. 나 손아 죽는 줄 알았네. 일단 각성해. 이러면 죽겠지. 야, 쉬움인데 왜 이렇게 세요? 왜 이렇게? 이거 쉬움 맞아? 아씨, 내가 컨트롤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는데? 아, 이명기 안 돼. 아, 카일로 써야겠다. 카일로. 그래.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아스모데아 깼는데 뭔가 현타밖에 안 와요. 아스모데아 이렇게 시청자분 캐릭터를 사용해서 돌아봤거든요. 근데 뭔가 현타밖에 안 오지 왜? 아, 뭔가 내 컨트롤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긴 것 같아. 아, 로젠가르텐 쉬움에서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다. 보드는가 한번 보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로젠가르텐 쉬움에서도 겁나 힘들었는데 보통부터가 이제 진짜 라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 악명이 높았던 라테일의 난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된다. 보통 시작. 야, 몰지마. 이면서 각성. 일단 각성. 피해. 어, 잠깐만. 카이팅. 오! 야, 일단 잘 잡고 있어요? 나 뭐지? 나 잘하는 거 설마 나 잘하는 건가? 설마 나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재능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라테일에 재능 있나봐. 은근히 잘 잡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이스트로 가요, 제가. 얘 보니까. 아! 말하다 죽었다. 아, 얘 손바퀴 뭐냐고! 아니, 뭐야! 얘 왜 안 움직여요, 진짜? 아니! 야, 라테일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와, 진짜 라테일 있죠? 잘하시는 거구나. 진짜 라테일 고인물분들 잘하시는 거였구나.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오, 보스야, 보스! 여러분, 보스야! 와우. 얼마 남았어. 간다, 막타. 아, 아직 멀었네. 오케이, 이따 멋있게 막타 칠게요. 오케이, 아르고스.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최종 인던이라고 하는데, 어? 아, 부정 10개도 안 썼겠네. 아, 사실 너무 힘들었어, 진짜. 사실대로 말할게요. 나 겁나 힘들었어요, 지금. 라테일의 난이도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보통 난이도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는 거를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짜로. 이번 마에스트로 진짜 로젠가르텐 쉬움, 그리고 고드는 감옥 보통을 한번 돌아봤는데, 와, 진짜. 고인물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마노라님도 진짜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신 마노라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고인물분들의 컨트롤을 잘 느끼면서 저도 좀 다크체이서 이제 앞으로 장인 될 거거든요. 다크체이서 열심히 키워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라테일의 이런 하드한 던전 좀 잘 즐기고 가고요. 이제 또 마에스트로 탐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필이었습니다.